삼성전자입니다. 뭐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네, 예. 네. 삼성전자는 제가 사실 조금 개별 성향으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 패턴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잘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선정한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나왔죠. 컨센서스를 좀 하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고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본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위했지만은 그래서 잘했다,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장의 또 뷰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좀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또 미국 쪽에서 약간의 어떤 훈풍 세진 않지만 조금 약간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주목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8%도 올랐고 저희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거래 연속 어쨌든 상승력을 보여주고는 있고 이런 거에 작은 변화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좋은 변화를 보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어떤 차트 관점과 수급 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가격적인 논리에 있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관점에서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차트 열어놨는데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과매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일간상으로 보시면은 살짝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체크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 노란선 표시해놓은 거 있죠? 여기까지는 6만 4천 원까지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쨌건 차트 관점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급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떤 기관 수급은 조금 개선이 됐지만 외국인 수급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틀간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왜 올라올까? 기이 말씀드린 내용도 있겠지만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재무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증권가에서 3개월 평균 목표가 대비했을 때 업사이드가 60% 이상 남아있다는 거죠. 50%, 60%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가격적인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8,800원인데요. 예. 정확하게 종가 기준에서 59,000원이나 만약에 안착하게 되면은 주가의 에너지는 상방의 에너지가 더 세져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59,000원에서 64,000원까지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좀 추가로도 사주거나 매수 컨셉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